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디레버리징, 제론테크놀로지, 제론 닥터둠, 테마섹홀딩스카세롤라조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제로웨이스트운동, 리츠, 금융노마드, 커플링, 디커플링, 로버어드바이저, 마이크로크레딧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7페이지 보시면요. 자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 부채를 축소하는 걸 우리가 D 레버리징이라 그럽니다. 왜냐면 요. 레버리징이, 요거 제가 어그 신문 기사 읽기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이게 부채를 늘려가지고 어 자기자본 수익률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D가 앞에 붙었으니까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 레버리징이 효과적인 투자 기법이 된다. 자 다음에 노년층의 노화를 예방하고 지연하며 어 수발 등을 제공해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 주거 이동 노동 등의 영역에서 예방적 보완적 공학 기술 및 디자인을 개발한 공학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제론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요것도 어 자, 요거 제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자, 원래는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지만 세계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분노 별명이다. 그 주식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 무조건 주식이 하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어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닥터 둠이라 그래요. 항상 어, 주식 시장이나 뭐 그런 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어, 저도, 어, 그 대학원에서 어떤 수업 듣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증권회사 출신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되셨는데 사시사철 항상 미국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2년 뒤에 그 대학원에 다니는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그러셨서요 대표적인 닥터 둠이셨죠 그죠. 자 아무튼지 간에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에. 싱가포르 정부가 지분 1 0 0를 가지고 있는 국영 투자 기업이에요. 어, 그래서 칠십 년에 설립됐는데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 중 하나로 뭐 이런 이런 뭐 에어비앤스 뭐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이런. 굴지의 기업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개편 모델이기도 해요. 다만, 국민연금과 다르게 주로 지금 보는 게 이게 그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인데 주로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고위험, 고수익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영 투자회사입니다. 테마섹 홀딩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 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자 다음에 48페이지 중남미 지역에서 냄비나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서 두들기면서 시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964년 브라질 에서 주부들이 식량난에 항의하여 냄비를 비롯한 주방기구를 들고 소리를 내는 시위를 벌인 데서 유래 되는데 이걸 우리가 카세 올라소 라고 그러죠 그죠 그, 우리나라는 지폐하면은 주로 이렇게 촛불 같은 걸 두거나 이렇게 태극기 뭐 그런 걸 들고 하는데 여기는 좀그더 처절하네요. 그죠? 아, 냄비를 들고 와서 굶어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더 처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요게 뭐냐면요. 요게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이거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디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어떤 물가가 어느 해에 100이라고 칠게요. 100. 100이라고 치면은 물가 지수가 100이었다가. 그다음엔 물가지수가 95 그다음에는. 90 이렇게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거 물가 수준이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 근데 디스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물가 지수가 100이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130이 돼버렸어. 그러면 30%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30%죠. 근데, 그 다음에 물가지수가 얼마가 되냐면, 가령, 100, 어, 145가 됐어. 그러면, 보세요. 물가가, 물가 수준은 130에서 145로 올랐지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는 30%의 물가 상승률이 올랐지만, 여기에서는 15. 15%밖에 물가 상승이 안일어나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자 그리고 다, 다시 그 다음에는 150으로 지수가 됐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30, 15 여기서는 5%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디플레이션은 물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195, 90으로 낮아지는 건데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그 오르는 폭인 물가 상승률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의 개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여러분들이 혼동할까봐 시험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많이 내죠. 이두 개. 자 그다음에.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한다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과 제품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쓰레기도 만들지 않아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전략하자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로웨이스트 버리는 쓰레기가 없게 만드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왔네 리츠예요. 리츠. 리츠가 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가 이게부동산이라는 뜻이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 어, 트러스트의 요 앞글자를 따서 리츠라고 하는데, 요게 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동산 리츠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물건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면서 상장도 가능한 게 이게 리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부동산 큰 상업용 건물이 있다고 쳐봐요. 상업용 건물이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냐면 천억이야 천억. 그럼 보통 한 사람이 이 건물을 사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리츠는 뭐냐면 어 사람을 만명 모아 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 얼마씩만 거두면 돼요. 천 명이면 천억이니까 어천 명이면 일억씩 거두니까 이만 명이면 천만 원씩. 만 명한테 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천억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이 건물을 사서 그니까 러 요거를 만 명이 나눠 가는 거죠. 마치 지식을 나눠 갖춰서. 그래서 요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들을 신탁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우리가 부동산 리츠회사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상장도 가능해요. 상장도. 자 다음에 자. 49페이지 금융과 유목민의 합성어인데 금융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금리와 자산관리 서비스 등 혜택에 따라서 수시로 거래금융기관을 옮겨서 막 여기에서 예금했다가 해약해서 다른 은행으로 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자주 반복하는 소위 메뚜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 노마드 금융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금융 메뚜기 아, 그러는 게더 좀 처절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자한 나라 또는 금융 메뚜기 잊어버려야 돼요 금융 메뚜기 안나라요 금융 노마드 저걸 기억하셔야 돼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세계 경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하죠 커플링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가. 인접한 다른 국가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커플링의 반대인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 다음에 로봇과 자문가의 합성어이고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리스크 선호도 목표 수익률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걸 우리가 로봇과 어드바이저를 합쳐서 로버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서비스 제공 시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점점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로버 어드바이저. 자 마지막 은행 같은 정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 계층의 소액의 대출과 여타의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소액대출 사업을 뭐라 그러냐면 어, 마이크로 크레딧이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힘내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